인천항 일대 작업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잇따라 근로자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이어졌습니다. 인천 북항에서는 화물차 위에서 물건을 옮기던 60대 근로자가, 인천 남항 인근에서는 공사 현장 옥상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 사고로 당했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인천 북항의 한 물류센터입니다. 지난 4일 화물차 적재함 위에서 지게차에 물건을 옮기던 60대 근로자 A씨가 2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안면부가 먼저 바닥을 추락했다, 그리고 헬멧을 착용했다, 그렇게 신고가 들어왔대요. 물류센터 직원인 A씨는 병원 치료를 받다 12시간 만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 정확한 경위는 지금 확인 중에 있고, 지게차에 통백을 그는 작업을 하신 것도 맞고. 같은 날 오후 1시 반에는 인천 남항 인근의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도 50대 근로자가 추락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당시 안전모를 쓰고 있었지만 추락의 충격으로 결국 숨졌습니다. 숨진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당시 8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폐기물을 치우다 10m 아래 주차장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찰은 추락 방지망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